허정민 씨. 네. 어저께 허영지 씨 왔다 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 허정민 씨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었어요. 네.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또 오해영에서 두 분이 커플 연기를 하셨는데 네. 뭐 진짜 커플인 줄 알았어요. 저는 진짜. 진짜 재밌게 봤어요. 네,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. 지금도 자주 연락하시고 정말 좋은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. 예, 어제 방송은 못 들었는데요. 네네. 또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또 뭐야 이러고서는 봤더니 또 3천만 원 얘기가 또 제가 3천만 원 갖다가 허영 씨한테 고백했다는 걸 어제 네. 얘기했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아니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났어요? 아 나중에 이제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 햇빛 아니 근데 그 본방으로 봤거든요. 네. 근데 허정민 씨 얼굴이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네. 진짜 막 그런 표정 있잖아요. 근데 사전에 얘기도 안 됐던 거고 대본에도 네. 없던 내용이었던 거를 네. 갑자기 그 친구가 휙 던져서 저는 그 친구가 저 죽이려고 하는데 나온 줄 알았어요. 얘 왜 없는 말을 지어내지 했는데 불현듯 이게 막 오마주처럼 지나가더라고요. 네. 제가 아 3천만 원 있다고 고백을 했었더라고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아니 근데 그 장면 때문에 네. 그 방송이 너무 갑자기 확 분위기가 네. 바뀌어가지고 저는 근데 맨날 네. 그 방송 이후로 술자리나 어르신들 만나면 이제 그동안 뭐 하고 다녔길래 고작 그거 뭐 하냐고 아 힘들었어요. 아 이제 진짜 배우란 그 직업이 어색하지 않은 진짜 아유. 배우가 됐습니다. 아, 한물만 오래 파다 보니까는 어떻게 예. 좀 이렇게 이제 좀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예.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고 응원도 해주시죠. 네, 아 뭐 또 예. 오해영이라는 드라마가 사랑받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. 제가 끝나고 예능을 진짜 오랜만에 한 16년 만에 두 편을 찍었었어요. 예, 그게 예. 해투랑 복면가왕인데 예, 예. 그 이후로 저 계속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. 근데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줄 아시더라고요. 아, 요즘은 아, 좀 뭔가 이게 네. 그 이슈가 되면 네. 그런 영상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네.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봐요.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되게 아 예능의 힘이 이런 거구나. 그리고 또 느꼈던. 허정민 씨가 그만큼 핫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네. 어떻게 잘 얻어 걸린 것 같아요. 아니 영지 양이 허정민 씨랑 베스트 커플상 욕심 난다고 아. 했는데 정민 씨도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? 안 그래도 그 티띵띵 방송 그 시상식에 초대가 네. 왔더라고요. 근데 네. 제가 아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시상식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. 오. 심지어 가수 할 때도 그랬고 네네네. 연기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보는 건데 베스트 커플상 주시면 물론 감사한데 일단 시상식에 처음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분되고 떨려요. 그래가지고 오. 영지 양이랑 예쁘게 입장 한번 연기자로서 처음으로 시상식 가는 거라 네. 더욱더 떨리기도 하고 네. 기대도 되시죠? 솔직히 아유 뭐야 기대 안 된다며 요만큼 일만의 기대는 있죠. 그래요. 아, 예. 아무튼 좋은 뭐 소식이 또 들리길 진심으로 아유,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백보람 씨. 네.